와우, 편하다. 자, 엄기사 출발하지. 어우, 시트가 상당히 편한데. 자, 오늘 영상 어쩌다 8인승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전에 차량 한 대 출고했고요. 또 오후에 또 넘어온 차량 영상 설명할 건데요. 본 차량은 똑같은 ABP 컬러지만 실내 내용이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새들 브라운 컬러,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 하나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와 코튼 베이지 컬러 모두 다 수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없는 게 있죠. 앞쪽에 보조 모니터,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에도 언제든지 실시간 뉴스 혹은 노래방 기계, 모든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본 차량 요즘에 핫한 게 있죠. 냉온 컵홀더가 이렇게 옵션으로도 장착이 됩니다.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그리고 한번 누르면 오프. 자, 냉온 컵홀더 많이들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도 냉온 컵홀더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그리고 바닥 쪽은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라인 매트는 색상이 체크 브라운인가요? 신PD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렬 쪽은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죠. 매번 보시던 거고. 자, 오늘의 주제는 특별함은 2열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시면 2열에 운전석 뒤쪽은 순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순정 상태를 유지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조수석에 있는 의전용 시트가 되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이렇게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성공을 한 시트, 안전한 시트고요. 전후 이동, 그리고 등판 각도 최대 170도까지 뉘어집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언더 서포트도 역시 전동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리고 열선, 통풍 모두 가능한. 그리고 창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창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창문 닫는 스위치 버튼, 그리고 아, 창문이 아니지, 도어 열림 닫힘 버튼, 그리고 윈도우 내림 올림 버튼이 이렇게 모두 모아져 있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 전동 시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플합니다. 이렇게 럭셔리하지는 않고 정말 심플하고 컵홀더가 있고 있고, 본 전동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즉 시트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해 있고, 현재 나라장터 정보 조달 종합 쇼핑몰에도 들어가 있는, 역시 등판 각도를 170도까지 누릴 수가 있고. 자, 본 차량은 1석 의전용이죠. 어쩌다 8인승으로 제목에도 붙이겠습니다만은 한 명이 정말 이제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또 3열의 독립 시트가 있죠. 반대쪽에서 비춰주시겠어요? 신 감독님. 자, 이렇게 의전 시트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3열의 독립 시트로 들어갈 수가 있죠. 편안하게. 3열의 독립 시트에서 이렇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쿠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운전석 2명, 그리고 2열에 2명, 2명 중에 1석은 의전석, 그리고 3열에 1석, 그리고 뒤쪽에 싱킹 3인석이 남아 있습니다만 싱킹 시트에는 아주 급할 때만 탈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8인승이고 핵심은 바로 2열에 전동 시트가 되어 있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바닥 쪽은 늘 보시던 거죠. 이렇게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트 바닥도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정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컬러는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은 늘 설명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금형 제품이고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 모두 할 수가 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는데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에 있는 21.5인치와 비교하면 안 되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의 핫스팟만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까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후속 쪽에도 냉온 컵홀더 버튼이 있는데요. 냉온 컵홀더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면 냉장, 한번 누르면 온장,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순정형 냉온 컵홀더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본 차량은 어쩌다 8인승 가솔린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 해드려야죠. 후속 쪽에 실내등 중간에 놓으면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투원 이중구조 현품 블라인드 장점이죠. 그리고 상하 작동하고요. 이렇게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버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바로 밑에는 이렇게 호두나무 이렇게 원목 옷걸이가 장착이 됩니다. 컬러도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로우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3D 매트 쇼핑몰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D 매트가 있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순정 시트가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은 둘, 그리고 둘, 그리고 3열의 동시다 한서, 그래서 둘, 둘, 1, 그리고 싱킹스 3, 둘, 둘, 1, 3, 즉 어쩌다 8인승으로 의전석 한석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용자의 용도는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통일된 것은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기아 쪽에 사전에 주문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보다 빨리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릅니다. 현재 가솔린 차량들 많이 나와 있고, 아트원에 가솔린 계약 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원하시는 리폼까지 해서 출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어쩌다 8인승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